66kg인데 66kg 시합을 나가면 네. 73kg가 빼서 나오면 다음날 73kg가 돼 있어요. 저는 아. 66kg 싸워야 돼요. 아, 경기 당일은? 아, 네. 아. 그러니까 뺄 수 있는 선까지 이제 빼는 거죠. 빼고 그래야지 먹고, 같이 그 다음에 이렇게 물 먹고 밥 먹으면 다시 그대로 찐대요. 근데 그렇게 대로 나와서 하는 거 그렇게 빼면 좀 약간 힘을 못 쓰지 않아요? 너무? 원래 평소보다는 안 좋은데 근데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공정한 거죠. 그래서 다 그러니까. 아, 그래서 아니 물 마시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? 제 노하우인데 그냥 마지막 날 같은 게 진짜 갈증이 너무 심하게 나서 그렇지. 이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네. 뭐 65.7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네. 이거를 들고 체중계에 올라가서 아 이거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먹고 아 양을 올라가서 네. 아니 제가 많이 사실 이제 저기 12일 날 그 건강검진 때문에 좀 물을 안 먹어야 되거든요 한 12시간 많이 걱정이 됩니다. 먹지 마. 평소에 물 많이 먹고 있잖아. 아니 이게 아니라 그 저기 이제 왜냐면 다음날 피 뽑고 그래야 되는데 12시간을 물 먹지 말라는 거야. 그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많이 마셔보면 하루에 10리터씩 마셔보면 네. 안 먹는 게 좀 편해요. 아 그럼 미리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. 저 보통 선수들은 시합 전에 이제 한 달, 두 달 전부터 물량을 되게 많이 늘려요. 아 물을 많이 먹어요. 아, 체분, 수분을 충분히 높여서. 해놓고. 아 그럼 물을 미리 많이 먹으면 되겠네. 좋은 방법이네. 정찬성 선수가 경기할 때 기절 방지를 위해서 눈 안 감는 방법 그런 훈련을 한다면서요? 기절을 하는 게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눈 감고 있다가 맞으면 이제 기절을 하거든요. 아, 진짜. 근데 이제 이게 날라오는 게 보이면 좀 기절을 안 하죠. 못 보고 맞는 펀치 이제 기절을 하는 거예요. 아~ 아~ 근데 약간 경기 중에 좀 기절하는 걸 약간 수모로 생각을 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절대 KO되지 않는다. 쓰러지지 않는다 이제는. 그걸로 올라가니까 KO로 되게 만약에 그렇게 지게 되면 되게 그게 이제 딱 무너지는 거예요. 그럴 것 같아요. 그때 그 트위스터 했던 선수랑 그 전 경기 되게 치열했잖아요. 네네. 상당히 센 펀치를 맞았는데도 계속 휘두르는 게 약간 본인의 그런 정신 자세하고 좀 그때 본능적인 훈련으로 나오는 거예요? 제가 아무리 세도 내가 보고 맞으면 기절 안 할 거다 믿고 올라가는. 기절 안 하면 일단 가능성이 있다. 그럼 눈 어떤 상황에서 눈을 안 감아요? 네. 자, 그럼 저희가 뭘 하려고 하시는지 알겠는데. 자, 주시죠. 아, 뭐, 아니, 아, 2주 연속으로 해, 2주 연속. 김동현 선수는 안 감다르고 엄청 맞았거든요. 하나 좀 골라 잡으세요. 예, 예. 아, 이거 정말 정확하게, 예. 정확하게 그 앞에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. 아니, 좀 피곤해가지고 오늘 잘. 아, 그러네. 아유, 네. 장난 아침에 같이 잠 갔습니다. 알고 하니까. 형, 이걸로, 이걸로. 알고 하니까. 형, 이걸로, 이걸로. 이걸로 가봐. 아니, 이거를. 어, 중심이 되게 화면을. 아니, 카메라를 보셔야 저기 눈을. 안 감아요? 이거 안 감는데. 어, 지금 바람 확 날리는 거 봤어요? 내 번치 속도? 잠잠 있어요. 이렇게 잤어요, 여기. 이거 와, 안 남지 않나요? 그냥 딴 데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많이 감고, 많이 감고. 본인이 한 거잖아. 본인이 한 거 때려봐. 때려보라고. 아유, 진짜. 아우.